gotta get up. Hey, hey, hey. Hey, hey,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 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기사의 탑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가자! 클라스! 워드 클라스! 오우! 유니버셜 클라스!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 삘이 팍팍 오는 우즈 클라스입니다. 2014년 다국적 아이돌 그룹 유니크의 메인 래퍼로 가요계에 데뷔했고요. 2018년 우즈라는 이름으로 솔로 데뷔까지 했습니다. 작사, 작곡은 물론 프로듀싱 능력까지 다 가진 천생 뮤지션. 첫 미니앨범 이퀄로 우즈가 조승연이고 조승연이 우즈다라는 메시지까지 남긴 우즈 클라스. 바다처럼 넓고 깊은 노래 파라케로 돌아온 우즈 최강 뮤지션 우즈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개그맨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재 느낌표현 느낌 있는 남자 제 어필이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나 반갑게 돌아온 우주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퀄 앨범 활동 마친 우주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 씨를 이렇게 다시 또 보게 되다니 너무 네. 감동입니다. 다시 봅니까 선배님? 그렇죠. 2016년에 제가 유니크 활동할 때 맞아요. 그때 이제 우주 씨를 봤는데 그때는 메인 래퍼여가지고 맞아요. 저는 우주 씨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고음을 이렇게 잘하는지 모른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래퍼한테 메인 래퍼한테 뭐 노래 이런 부탁 안 하잖아요. 제가 매너 있잖아요. 제가 매너 있죠. 그래가지고 부탁을 전혀 안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사기캐 네. 사기캐. 그런데 이제 작년에 작곡가 네. 이든 씨가 나와서 네, 아, 우주의 풀이라는 곡이 정말 좋다라고 곡 소개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또 그 푸듀 네, 오디션 맞아요. 프로그램 할 때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 여기에는 우주로 표기가 돼 있지만 사실은 네. 이 친구가 조승현이라는 친구다라고 조승현으로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나고 앨범이 나왔는데 이번에 다시 우주로 네, 맞습니다. 다시 찾은 이름. 아, 너무 진짜 오랜 세월이 걸려서 맞아요. 이렇게 또 러브게임에서 뵙게 되네요. 와, 아, 감사합니다. 승현 씨 다시 보니까 어때요? 소연 선배님? 아니 저는 안 그래도 이제 소연 선배님이랑 했었던 방송들을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때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너무 잘 챙겨주시고 그때 그리고 사실 뭐 조금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저희가 유명하지 않았어요. 유니크라는 팀이. 근데 먼저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막 뭐 제 정보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었던 기억이 있어서 네. 유니크가 그때도 정말 초대 꼭 하고 싶어가지고 아, 예, 초대한 거였고 그때 정말 랩을 너무 잘하는데 사실은 쇼미더머니라는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고 푸듀 나가고 이런 캐릭터가 별로 없어요. 와, 사실은 맞죠. 거의 없죠. 맞아요. 예. 포기를 모르는 남자. 네,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랩되고 노래되고 연기되고 작사 작곡되고 이야. 축구 잘하고 아, 그래서 오늘 주제를 사실 우주 씨가 주인공이라 이 사기캐 캐릭터를 좀 잡았어야 되는데 사기캐가 몇 명이 안 돼요. 대한민국에 아, 몇 명 안 돼서 오늘은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추억의 네. 예명 가수 그리고 최근 예명 가수 우주, 조승연 이렇게 예전에도 그렇게 활동한 분들이 계셔서 예전에 어떤 뮤지션들이 있었나 또 지금 현재는 어떤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네.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립니다. 먼저 추억의 예명 가수부터 시작할게요. 버터바람으로 사랑해 라고 말해서 더 달달하게 들렸죠. R&B 솔로 가수 리치가 추억의 예명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I don't cry. 리치 사랑해
이말밖엔 흐르고 있습니다. 리치 씨도 이글5라는 팀을 통해서 데뷔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솔로로 나온 거였거든요. 우주 씨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뭐 유니크라는 팀 했고 맞아요. 또 쇼미더머니에서 랩도 되고 푸듀 오디션에서 노래 되고 춤 되고 전공은 또 춤을 네, 무용 학도 무용 전공 네, 실용 무용 와,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 되는 게 없는 친구인데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네. 나만의 유니크한 매력 하나만 딱 꼽자면 어떤 거에 중심 좀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사실 이게 뭔가 하나에 이렇게 치우쳐져서 그게 매력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매력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나의 사기캐가 팔색조. 매력이다 팔색조 그렇죠 사실 저 빙고 웃음 저 웃음이 진짜 매력이거든요 웃음 또한 매력이 있어 어떡하지 아니, 저 웃음이 매력적인데 또 센 음악 힙합 이런 것도 잘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진짜 무대를 봤는데 세죠 무대 미치겠더라고요 엄청 세더라고요 무대는 또 저도 솔로 가수잖아요 예. 그래서 솔로 가수가 이 무대를 채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거든요 그럼 네, 이 무대를 그냥 다 채우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곡들을 작사 작곡을 전부 다 했다는 게 또 엄청난 사기캐죠. 예. 계속해서 뭐 음악적인 이야기는 뒤에 또 이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최근 예명 가수 7위 공개합니다. 시작은 그저 그렇게 바다처럼 넓은 스펙트럼의 음악을 하는 찐 뮤지션이죠. 랩, 보컬, 춤, 운동까지 다 잘하는 올라운더. 우즈가 최근 예명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바로 이 곡입니다. 우즈 파라케 앨범 전체 7곡 들어있는데 모두 네. 다 작사 작곡 정말 감사합니다. 칭찬해요. 와, 모두 다. 모두 다 모든 곡이 다. 근데 앞에 휘파람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네. 이 아이디어는 처음에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사실 이제 저 곡을 쓸 때 이제 같이 이제 트랙을 만드는 형이랑 동생이 있는데 네. 거의 처음에 작업할 때. 메인 리드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작업을 해요. 어떤 게 조금 좋을까. 근데 이제 휘파람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휘파람 불렀는데 이제 제가 직접 녹음한 거거든요. 너무 잘하죠. 진짜? 너무 잘해요. 휘파람을 네. 직접 너무 부르신 잘해요. 거예요? 네. 네. 한번 불러주세요.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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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 불죠. 이게 라이브가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럼요. 너무 좋아. 좋아. 네. 그리고 굉장히 선명하게 들려요. 네. 어렸을 때 왠지 모르게 휘파람을 좀 연습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이게 본인의 장점을 너무 잘 살려서 극대화시킨. 아니 개인기까지 이렇게 잘하면. 잘하죠, 잘하죠. 뭐 먹고 사나?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1000만 뷰. 아 이제 넘어가면 네, 네. 우리 집 커버 맞아요. 약속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1000만 뷰까지. 1000만 뷰. 아니 근데 이거 우리 언제 볼 수 있어요? 아 이제 활동이 끝났으니까 네. 이제 조만간 차차 배워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와, 네. 너무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 또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세요. 1인 감사합니다. 2역을 해서 맞아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우주가 나오고 디스맨이 나오고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디스맨이란 네. 연기가 네. 굉장히 막 시건방지고 네. 미치광이 같은 그런 눈빛과 표정을 써야 되는데 연기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우주 씨가 굉장히 밝잖아요. 지금 에너지가 많고 근데 네. 그 역할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제가 무섭게 진짜 미친 듯이 아니 이렇게 순박하신데 아니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니 연기를 처음에 물론
사실 연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도 제가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처음에 앨범 계획할 때. 네. 근데 이제 막상 하려고 하니까 되게 떨리더라고요. 아, 어렵죠. 근데 오히려 생각해보면은 그 우즈가 디스맨 캐릭터는 생각보다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잘, 그러니까 너무 잘하더라니까요. 제가 할 게 별로 없었어요. 가만히 있고 뭔가 시건방을 떨면 네. 되는 그런 느낌. 어려운데 시건방. 아니 그게 어려운데 네.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러니까 뭔가 컨셉이 있는 게 오히려 쉽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그 반대 역할인 그 게 대노하는 역할, 대노. 대노하는 그게 역할. 막 화를 내야 되고 뭔가 일상적인 거를 좀 네. 보여주는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워요. 왜냐면 특히 우즈 씨는 한 번도 그렇게 크게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더 없어요. 그게 힘든데 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내 목소리 안 나가게 음악을 좀 키워달라라고 주문을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때 그럼 본인이 뭐 욕한 거예요? 뭐예요? 왜 음악을 좀 키워달라고? 무슨 말을 하면서 연기했길래? 그러니까 무슨 말을 안 하니까 화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이제 그 뮤직비디오 감독님께서 네. 욕하세요, 막 다 하세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해봐야죠. 메이킹 영상에 나왔던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아무리 커도 제가 생각보다 성량이 좀 좋아서. 아. 어느 정도 크게 틀어주셨는데 이게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저도 아. 저도 제 목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아. 너무 창피하니까. 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걸 하고 이제 막 숨어 있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너무 창피해서. 근데 여러분 영상 보시면 놀라시겠지만. 네? 어 분노 전문 배우입니다. 대노 대노 전문 배우. 관계자 분노까지? 여러분 연락 주세요. 대노 전문 배우 조승현 씨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뮤직비디오에서 보면서 파랗게면은 처음부터 파란 헤어를 할 법도 한데 네. 나중에 무대에서는 파란 헤어를 봤는데 뮤직비디오에서는 네. 레드로 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사실 뭔가 머리 색깔로 표현하자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다만 저희가 캐릭터적으로 비춰졌을 때 느낌이 빨간 색깔이랑 좀 잘 맞았었어요. 아. 되게 어느 부분에선 섹시한 면도 있어야 되고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치광이 같은 모습도 에. 보여줘야 하고 그랬을 때 데이비드 보위라는 분을 뭔가 모티브로 되게 참고를 많이 했어요. 디스맨의 캐릭터를 잡을 때. 그런데 이제 그 빨간 색깔 머리 긴 머리가 약간 또 잘 어울리는 에. 캐릭터여서 그래서 빨간 색깔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들어보니까 승현 씨가 직접 거의 뮤비도 다. 약간 많이 짜신 것 같은데요. 이번 앨범을 거의 프로듀서로 거의 네, 대부분을 손을 와. 많이 살짝 터치만 했던 느낌이 와. 조금씩 있어가지고 네, 정말 마지막 네. 곡까지 정말 너무 다 좋은 곡들이라서 예, 그리고 무대를 또 다양하게 보여주셔서 네. 개인적으로 어떤 무대가 제일 많이 마음에 남아요? 이제 지금 활동이 다 끝났으니까 아무래도 첫 무대랑 끝 무대가 마음에 남는 타이틀곡 파랗게? 네. 그 무대를 했을 때요. 엑시던트도 받고 우리가 주말 맞아요. 엑시던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아무래도 파라케가 기억에 남는 게 많이 했어가지고 그리고 네 그리고 마지막 음악 방송에서는 제가 그거 디스맨 버전으로 했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기억에 남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맨발도 있었고 맞아요. 노이드도 네. 전 그 맨발 무대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아 진짜요? 승현 씨 아이디어였죠. 네 그 맨발을 제가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신발 신고 하는 거였는데 아, 맨발로 무대에 올라갔다고요? 네, 네. 맨발 투혼 그래서 그냥 현장에서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라이브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때 네. 맨발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맨발로 그 라이브 클립을 찍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랑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무대도 맨발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맨발로 하게 됐죠. 이번에 일곱 곡인데 여러분 무대를 굉장히 많이 이게 선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주 검색하셔서 그 무대 또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예명 가수 6위 공개할게요. 너만 사랑. 2000년대 떼창 유발한 노래의 주인공이죠. 러브송의 기적 모세가 추억의 예명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모세 사랑인 걸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예명 가수 6위 공개합니다.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한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오 멋있다. 와, 와, 와.
이분의 음색 자체가 하나의 장르입니다. 개성 있는 뮤지션 자이언티가 최근 예명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더 많이 하나 주고 싶어요. 쇼미더머니에서 자이언티와 우리 조승현 씨, 우주 씨가 만났고 그 아, 뒤에 또 곡 작업을 같이 했었죠. 레시피? 아 그때는 아마 플로우식 형이랑 아, 같이 하고 아. 자이언티 형은 직접 본 게 제주도 가서 한번 아, 제주도 가서 아 그래요. 네, 사적으로 이제 아시는 그러니까 놀러 이제 갔다가 네. 그 자리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우와 신기한 음악 찍었어요. 작업을 같이 한 건 아니었고 네. 왜 이 얘기를 여쭤봤냐면 그 자리에서 네. 도현 씨가 네. HND에 네. 아시죠? 얘기 들으셨죠? 네, 음악 알죠. 작업을 우리 조승현 씨랑 꼭 같이 우주랑 꼭 같이 해보고 싶다고 선배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래서 혹시 그 제의를 수락을 하시는 건지 답 좀 해주세요. 아 제가 사실 그 같이 이제 그룹 활동 할 때도 도현이를 데리고 많은 네. 이제 제 원래 저랑 제 작업실 데려갔었었고 비슷하잖아요. 또 이 좋아하는 네. 음악이 맞아요. 예, 추천곡을 커버해주기도 하고 서로 네.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제 X1 했었던 멤버들이 도와달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 하루가 좀 더 피곤하더라도 그냥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거든요. 아 그래서 곡을 네. 만들 의향이 있어요 도현 씨랑 같이? 네 완전 있어요. 아. 완전 있고 언제든지 저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사실 하려고 했었고 아 와, 그래요? 네. 안 그래도 얘기했었어요. 도현이랑 아, 막 너생에 너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얘기해라. 네. 거기는 랩을 너무 잘하니까 네. 도현 씨가 그 곡도 얘기. 잘 쓰고 하성운 씨와의 콜라보는 네. 그 오디오쇼 이후에 어떻게 네. 좀 얘기가 된 게 있어요? 아니면 전혀 지금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아직은 그렇게 크게 뭔가를 계획하진 않았는데 네. 아마 뭐 지금 성훈이 형도 뭔가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뭔가 서로의 준비가 좀 다 된 이후에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콜라보. 만약에 하게 되면 성훈 씨는 나비 씨하고도 콜라보하고 계속해서 콜라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하성훈 맞아요. 씨 거긴 또 뛰어난 보컬이라서 맞아요. 색깔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도현 씨랑 하는 음악과 이 네. 하성훈 씨도 곡을 너무 잘 쓰잖아요. 맞아요. 근데 쓰는 장르가 서로 달라서 도현 씨랑 먼저 작업이 될 것 같아요. 하성훈 씨랑 먼저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저를 급하게 찾는 사람이 먼저 될 것 같긴 한데 아, 급하게 찾는 사람이랑 먼저 네. 작업을 이제 많은 가수들이 급하게 아마 승현 씨를 근데 아무래도 네. 물론 성훈이 형도 좋지만 그래도 도현이랑 먼저 하지 않을까요? 도현이 네. 만약에 하게 되면 네네 학교 또 후배기도 한데 네, 이번에 맞아요.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조승현 선배님 얘기 또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남도현 씨랑 작업해주시고 네, 나중에 또 하성훈 씨와의 콜라보 네. 예, 저희가 또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예명 가수 5위 공개합니다. 돌아와줘 말지 바퀴달린 신발 신고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했죠. 트렌드를 선도한 세븐이 추억의 예명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박소연의 러브 게임. 박소연의 러브 게임 금주 인기가요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에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우주 박소연 혹은 우주 러브 게임 검색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계속해서 최근 예명 가수 5위 공개합니다. Simon Simon Dominic Simon D-O-M-I-N-I-C-O-O 경상도 남자가 랩을 하면 이렇게나 멋있습니다. 힙하디 힙한 사이먼 도미닉이 최근 예명 가수 5위 차지했어요.
Somerset 1998 당신의 고향은 힙합을 모지 라디와 킵루치 두 사람은 사이먼 도미닉 이게 사이먼 도미닉 흐르고 있습니다. 영화 데몰리션 맨의 악역으로 나온 배우 사이먼 피닉스를 좋아해서 예명을 사이먼 도미닉으로 지었답니다. 우주는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된 이름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저는 가치관 예, 조금 생각을 해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 평소에 나무를 되게 좋아해요. 자연을 좋아해서 자연에서 영감을 얻을 때가 되게 많아서 그러다 그 중에서 나무를 제일 좋아하는데 가치관이 약간 뿌리는 무겁게 가지는 가볍게라는 가치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애 활동하면서 이제 심적으로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대부분 생각하다가 좀 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넓게 넓게 가볍게 생각하고 이제 원래 하고자 본연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마음속에 무겁게 간직하자 해서 이제 숲 같이 다양한 음악을 하자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정말 숲이 돼가고 있는 과정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우와, 여러 감사합니다. 가지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의 또 앨범을 통해서 네. 뭐 뮤직비디오 통해서 연기해서 정말 숲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이러다가 5년 뒤에 마운틴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숲에서 이제 산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또. 혹시 예명 우주 외에 또 다른 거 혹시 생각하는 거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이거 어떨까 뭐 그 되게 저한테 궁금해하시는 게 있었어요. 팬분들이 네. 제가 원래 그 전에 그 브루노마스 노래를 커버를 한 적 올리는데 네. 거기에 플루라는 이름으로 네. 올렸어요. 근데 네네. 우즈라는 이름 전에 플루라는 이름을 플루? 쓰려고 했었어요. 네, FLO라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감기 약간 그 약간 뭐 무슨 플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이게 나한테 뭔가 이제 중독되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려고 플루. 했는데 네. 좀 뭔가 촌스럽지 않나 그거 아무런 의미 없지 않나 해서 네. 이제 안 우주. 하게 됐죠. 우주가 더 그러니까 네. 플루는 여러분 그런 사연이 있었고요. 네. 브라질에서 또 학창시절 잠깐 있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언어를 뭐 했어요? 포르투갈어를 했어요. 포르투갈어 네. 중에서 하나 생각한 건 없었어요? 포르투갈어로 썼던 예명도 있었어요. 루이지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축구 맞아요. 네. 네, 루이지. 그때 루이지 원래 브라질 이름이 루이징이었는데 네. 뒤에까지 잤으면 이상할 것 같아서 루이지로 이제 이름을 졌죠. 아 그럼 네. 포르투갈어로 네.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내 이름과 자기 소개와 뭐 이번 앨범 뭐 이런 거 파라케다 뭐 이런 거 되나요? 포르투갈어로? 포르투갈어까지? 그러니까 옛날엔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지금 많이 까먹었어요. 근데 자기 소개만 자기 소개 정도 느낌만. 어이 뜨드 문드 뭐아 뭐 어이 뜨드 문드 에어서 우즈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 우뜨드 우뜨드 오브리가도. 너무 기본적인 것만. 아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로 스릉해 한번 해주시고 포르투갈어로 스릉해 우리 팬들한테 부탁드려요. 무즈. 네. 무즈 사랑해. 자 이제 포르투갈어. 무즈 디아모. 아 디아모 디아모. 한번 들어봤어요. 디아모. 아 그 포르투갈어였구나. 네, 아마 스페니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디아모가. 예예. 네. 어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새롭네요. 디아모. 예, 못하는 게 없습니다. 예. 계속해서 추억의 예명 가수 4위 이어드려요. 응답하라 첫사랑! 이분의 애절한 음색을 들으면 그때 그 시절의 첫사랑이 떠오릅니다. 까도까도 매력이 나오는 양파가 추억의 예명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양파 애송이의 사랑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예명 가수 4위 공개합니다. 트렌디한 음악을 만들고 부르는 뮤지션이죠. 자나깨나 듣고 싶은 목소리 크러쉬가 최근 예명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뭐 이 곡은 레드벨벳 조이 씨가 피처링을 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여성 보컬하고 많이 합니다. 크러쉬는 수란 씨하고 러브스토리도 네. 예, 반려견 두유를 생각하면서 맞아요. 쓴 곡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혹시 이번 앨범에도 피처링 또 같이 네. 작업했잖아요. 우즈도 있어요. 저도 이번 앨범에 콜드 형이랑 예. 펀치넬로라는 네네. 친구랑 같이 이렇게 했어요. 와. 어떻게 곡 작업 같이 하게 되셨는지. 콜드 형은 친분이 좀 있었어서 예전부터 곡 작업을 하자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얘기했는데 네, 흔쾌히 해줬고 이제 펀치넬로란 친구는 사실 그 버기라는 노래를 한 만든 지 2년이 지금 좀 됐어요. 아. 근데 2년 전에 미리 옛날에 그 펀치넬 친구가 쇼미더머니 나가기 전에 네. 얘기를 해서 하겠다고 했었어가지고 네. 그냥 이번에 이 버기라는 거 꼭 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생각이 딱 나가지고 네. 연락을 해서 와. 하게 됐죠. 그러면 2년 전에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거네요. 그쵸, 이번 맞아요. 앨범에. 아니 그러면 우리 하성훈 씨하고 남도현 씨 콜라보도 2년 뒤에나 우리 아. 2년 묵혀놨다가 아,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혹시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써놓은 곡이 있으신지 뭐 예전에 2년 전 3년 전에 쓴 곡이라도 제가 최근에 쓴 곡이 있어요.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좋아하는 노래 중에 아까 그 소개를 잠깐 했던 그 자이언트 선배님 노래 중에 그 안녕 그 슬기님 레드벨벳 네. 슬기 선배님 인사하는 법. 인사하는 법. 네. 인사 그거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거 근데 좋아요, 좋아요. 슬기 선배님 목소리가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네. 되게 잘 나와가지고 네. 그 목소리가 담기면 좋을 것 같은 곡을. 최근에 써놓은 곡이 있어요. 우와. 그러면 그 곡은 여성 보컬한테 가야 되는 곡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뭔가 좀 대중분들이 들으셨을 때도 되게 되게 몽글몽글하고 귀엽고 재밌는데 약간 이런 곡을 써놨는데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같이 만든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그러면 스포네요. 여러분 혹시 걸그룹 중에서 솔로 하실 분들은 우리 급하게 네 급하게 네. 요청해야 됩니다. 예, 급하게 요청하시면은 그 곡이 갈 수도 있으니까 약간 멋지게 인사하는 법 같은 그런 네. 느낌의 곡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조승현 씨가 만들어놓은 곡이 있다고 하니까 급히 예, 연락 주시면 곡이 갈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나중에 또 다른 콜라보도 저희가 계속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계속해서 추억의 예명 가수 3위 공개합니다. 멋있는 컨셉은 물론 장난꾸러기 같은 컨셉도 찰떡 소화했죠.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비가 추억의 예명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안녕이란 말 대신 흐르고 있습니다. 요즘에 BC가 비룡으로 싹쓸이로 난리가 났어요. 아 난리예요 정말. 일일일강 뭐 너튜브가 대박이 나면서 그... 난리가 났습니다. 예. 맞아요. 멋있죠. 멋있어요. 진짜 예. 멋있어요. 연기되고 BC도 이제 작사 작곡되고 오 비슷한데요? 다 되는데 랩을 아마 쇼미니머니 나갈 만큼 랩은 BC가 별로. 근데 이번에 예. 그 방송 나온 것 중에서 네. 네. 지코 형이 나오고 이제 예. 녹음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었죠, 있었죠. 랩을 또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 열정. 있군요. 네. 또 BC가 연기도 잘하고 BC 맞아요. 곡도 잘 만들고 저는 진짜 리스펙트하는 부분이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하는데 네. 네. 몸을 너무 멋있게 만드시는 진짜, 거예요. 진짜 맞아. 복근. 정말 어렵거든요. 아니 와. 근데 승현 씨는 예전에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제가 본 영상 중에 살 안 빼면은 여러분 저 안 좋아하실 거잖아요. 아니 왜 살 안 빼도 왜 우리가 안 좋아한다 생각해요. 아이가 그때는 이제 뭐 장난스럽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런 의도보다 제가 네. 표현하는 거에 한계를 두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제가 비주얼적으로든 뭔가 표현하는 거에서 제일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매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와. 운동을 또 자기 관리가 돼야 또 노출도 이번에 어깨 노출 잘 봤습니다. 맞아요. 잘 봤어요. 나중에 또 혹시라도 음악의 색깔에 따라서 혹시 또 다른 노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살 어떻게 뺐어요? 저 원래 제가 21살이었나? 그때 82kg가 넘었었어요. 아니 거짓말 82kg였다고요? 네 그때 이제 막 그 성인이 된 지 얼마 안 됐었고 네.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또 술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술에 영향도 있고 먹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막 축구 선수인데 몸집이 작았어서 예. 빨리 많이 먹는 버릇이 좀 있었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뿐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아 이건 안 되겠다 빼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한 67 정도 나가거든요. 15kg나 어떻게 뺐어요? 일단 솔직하게 무조건 식단 관리가 중요해요. 빨리 빼는 거는 식단 관리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 네, 노력밖에 식단과 운동으로 여러분 네. 계속해서 최근 예명 가수 3위 이어드려요.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에 박히죠. 프로 이별 작사가 헤이즈가 최근 예명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작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헤이즈 씨 정말 또 곡 잘 쓰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 헤이즈 씨는 또 옷차림기로도 맞아요. 유명합니다. 알고 네. 계시죠? 근데 우리 우주 씨도 사복 굉장히 또 뛰어난 패션 감각을 자랑하고 있고 이번에 무대에서도 네. 뭐 수트도 멋있었고 아, 네. 다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혹시 사복인가요? 네, 오늘 사복. 오늘 또 아! 저렇게 캐주얼한 네. 모습도 저희가 출근길에 많이 봤거든요. 네. 뭐 비니랑 맞아요, 뭐 헤어밴드랑 이거 다 봤거든요. 맞아요. 본인은 어떤 스타일이 좋아요? 수트랑 저는 매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웬만하면 사복은 편하게 입으려고 많이 하는데 편한 거 안에서 좀 멋있게 입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멋있게. 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옷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예. 꾸안꾸를 되게 좋아하세요. 제가 뭔가 과하게 입었다 싶으면 승현아 그거 아니야. 어머니가 약간 패션 스타일 네. 그런 식이어서 그래서 뭔가 어머니랑 그런 영향이 있었다 보니까 저도 꾸민 듯 안 꾸민 듯 이런 네. 걸 되게 좋아해서 어머님은 이번 뮤직비디오 거기는 꾸안꾸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봐도 꾸민 스타일이잖아요. 그 그쵸. 컨셉. 그게 맞아요. 어머니의 리액션. 궁금하다. 궁금하다. 어머니 반응은 어떠셨어요? 어머니는 또 그런 게 있어요. TPO 이제 그 상황과 그 장소에 TPO. 맞게 뭔가 너가 꾸며야 하는 장소에서는 꾸미고 가라. 감안해 주시네요. 평상시에 지낼 때는. 그냥 너가 평상시에 안 꾸며야지 더 그게 쿨하고 멋있는 거야. 약간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뭐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그게 좀 배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뮤직비디오 때 나왔던 거는 되게 전반적으로 좋아해 주셨어요. 그 굉장히 극적이거든요. 뮤직비디오는. 맞아요, 맞아요. 예, 지금은 꾸안꾸 스타일이고 거기 집회 날리는 장면들은 네. 쉽게 촬영했어요? 두 번 찍고 끝났어요. 빨리 끝났어요. 빨리 네. 끝났네요. 네. 무대에서 이번에 보니까 막 꽃잎도 액센트였나? 꽃잎도 막 날리고 그런 맞아요.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마지막에 꽃잎이 예뻤어요. 아마 마지막 거는 그때 그건 제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와, 꽃잎 떨어지는 진짜? 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제가 그때 아이디어를 뒤에서 냈던 게 아마 꽃잎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이게 액센트 안무 자체가 눕잖아요 이렇게 뒤로 맞아요 그게 이제 사후세계 같은 그런 약간 얘기거든요. 관짝 이렇게 들듯이 사람을 갖다 이렇게 관들듯이 네. 들더라고 난 너무 무서웠어 무서워. 그때 그게 이제 파라케에서 제가 죽고 끝난 건데 맞아요. 그게 안무로 이제 이어지는 그 뒤의 네.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 처음에 댄서 형들 의상도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스타일리스트 형한테 이거 손이 보여야 되니까 이 하얀 색깔로 얘기를 뭔가 했으면 좋겠고 네. 원래는 안대 같은 것도 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과할 것 같아서 그런 건 안 하고 이제 중절모 이런 네. 것들로 이제 얘기를 해서 하게 됐죠. 그렇게. 거의 지금 봉준호 감독님이 보이기 맞아, 시작했어요. 맞아 진짜 그래요. 뮤비계 봉준호. 네.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에 꽃잎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기서 임팩트 엄청 있거든요. 아, 여러분 엑스턴트 무대 검색해서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모두 우주 씨의 연출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예명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즐겁게 해줄게요 연기와 노래 혼자서도 수만 명을 열광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연예인의 연예인 PSY 싸이가 추억의 예명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연예인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예명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이 노래 하나로 2020년 대한민국이 들썩거렸죠. 챌린지의 신 지코가 최근 예명 가수 2위 차지했어요. 지코 아무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 노래 챌린지 하는 거 봤어요. 네. 근데 그거 좀 서서 해주시지 왜 그렇게 불편하게 그 계단에서. 아, 그러니까 그게 아마 네. 그 전에 제가 그 다른 SNS로 네. 그 지코 형이랑 같이 했어요. 봤어요. 아. 그것도 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약간 그거에 대한 약간 비하인드를 풀자면 네. 원래는 완벽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걸 사실 좀 기대했는데 그게 이제 찍다가 이렇게 핸드폰이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런 경우가 원래 더 재밌죠. 네, 원래 사고 난 경우가 네. 또 에피소드가 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이걸로 쓰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웃기게 계속 했죠. 그냥 재밌게 그렇게 여러분 네.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지코 씨가 정말 많은 또 광고를 하고 있는데 네. 원하는 광고 있어요? 혹시 이번 음악 만들면서 아, 나 이런 곡 광고 생각하면서 만든 곡 있어요? 광고 생각하면서 만든 곡은 없지만 어떤 광고든 제가 그거에 대한 광고 음악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광고 음악까지 만들어. 광고 음악. 야, 네. 큰 그림이다 진짜. 왜냐면 제가 이번에 화장품 광고를 찍었었는데 아. 그 광고 그 노래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와.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실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어요. 네. 광고 언제든 좋습니다. 저 광고. 언제든 좋은데. 아니, 보통은 광고 모델을 어필하는데 이분은 네. 광고 음악을 어필하시네요. 여기다 광고 회사를 하나 또 차리시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제가 하성훈 씨하고 첫눈의 사랑 부른 거를 네. 듣고 저는 그렇게 센 노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최고의 보컬이 만나니까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약간 컨셉으로 네. 어떤 광고 찍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고음 좋아요. 고퀄은 약간 그런 락 같은 음악은 자동차인데 오프로드 달리는 자동차 있잖아요. 이미 다 생각이 계획이 다 있구나. 잘 어울리고. 이미 다 계획이 있어요. 핸드폰 광고 이런 건 약간 좀 워킹할 만한 되게 멋있는 센스 있는 음악이 네. 좋을 것 같고 뭐 되게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유. 이미지가. 여러분 자동차 관계 광고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휴대폰 광고 광고 음악을 이분은 모델뿐 아니라 음악을 해드립니다. 만들어드립니다. 연락주세요. 연락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추억의 예명 가수 1위 공개합니다. 90년대 가요계의 판도를 확 뒤집어 놓으셨죠. 천재 뮤지션 서태지가 추억의 예명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추억의 예명가수 1위는 서태지였고요. 최근 예명가수 1위 공개합니다. 아이유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됐죠. 만능 엔터테이너 아이유가 최근 예명 가수 1위 차지했고요. 블루밍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우주 작사 작곡입니다. 제가 이번 앨범 7곡 중에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 와이키키라는 곡이에요. 근데 이 곡이 더 신나는 막 하와이 여름 느낌인 줄 알고 사실 클릭을 했는데 오면 너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네. 이 어떤 이 다른 곡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와이키키라는 노래 만들 때 이제 지금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들이 시작이 됐었어요. 아. 그래서 좀 이럴 때 여행도 못 가고 할 때 좀 음악으로서라도 좀 와이키키 해변 같은 데를 데려다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게 됐고 네. 뭔가 이렇게 신나는 분위기보단 조금 휴양지니까 이렇게 캄다운하고 쉴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만들고 싶어서 아, 약간 그 바다 보면서 약간 네. 누워 있으면서 약간 그 선글라스 끼고 쪄야죠. 파인애플 주스 같은 거 네. 이렇게 하고 약간 맞아요.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죠. 또 다른 시원함을 힐링으로 주신 겁니다. 댄스곡하고는 맞아요. 다른 또 바이브잖아요. 와이키키도 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끝인사 해야 되는데 벌써요? 우리 무주 들한테 빨리 컴백하고 싶다 뭐 이런 글 봤는데 네. 빨리라는 건 언제쯤을 말하는 건가요 우주 씨?
전 올해 안에는 무조건 나올 생각이에요. 앨범 네. 앨범으로 나올 거고 네. 그 전에도 싱글이 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작업도 하고 있지만 안 보여드린 곡들이 엄청 많아요. 와. 엄청 많이 있어서 시기와 이제 맞는 계절이랑 좀 맞게 해서 나올 생각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반가운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랑 러브게임 진짜 오랜만에 네. 함께 했는데 오늘 이 느낌은 뭐 음악으로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오늘 저는 약간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 보이스로만 하는 뭐 성훈이 형 이제 네. 오디오 쇼도 그렇고 했었는데 그땐 되게 뭔가 이렇게 신나는데 네. 오늘은 그 와이키키랑 곡과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와. 되게 차분하게 네.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느낌이 와이키키예요. 이 곡 들으면서 다음 앨범까지 저희가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팬 네. 여러분들한테 귀엽게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무지 여러분 그리고 러브게임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가수 사람이 될 테니까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리듬에 몸을 맡기고서 움직여 친구들 모두 다 불러 스트레스 전부 풀어 스피커 볼륨에 몸을 맡겨 눈치 보지 말고 right kick it.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소연의 Love Game.